전 다이어트가 정말 절실했거든요. 오로지 살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.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도 막 고백도 못하고 막. 근데 다이어트에 성공하니까 자신 있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저에게 가장 큰 무기가 이 주비스인 거예요. 집중 관리 받기 전에 제가 115kg이었고 73kg까지 감량에 성공했습니다. 1년 동안 73kg 유지하고 있습니다.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한 다음에 소개팅을 했는데 그 소개팅을 했던 그 여성분이 지금은 이제 함께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제 미래의 와이프가 됐습니다. 제가 이제 감량에 성공하고 관리가 된 모습이니까 일단 소개팅을 나갈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었고 위풍당당하게 처가에 입성을 했습니다. 저는 주비스의 차별점이 바로 그 유지관리랑 요요관리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주비스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받는 동안 주비스가 알려줬던 것들이 제 몸 안에 습관처럼 이제 배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체중이 유지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내 몸의 체중은 항상 가장 익숙한 형태의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유지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체중을 우리의 몸이 기억을 해놨다가 내가 좀 쪘어도 다시 돌아가야 돼. 그 건강했던 시절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 향상성 상태. 다이어트를 성공해서 멋진 모습이 되었으니까 이 모습을 유지시키는 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는데 그게 다시 찌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. 그걸 날아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주비스 유지관리랑 요요 방지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. 주비스 관리를 받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지만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고 주비스 했다. 우리가 아는 다이어트는 그냥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이어트가 많잖아요. 근데 주비스는 감량 후 케어까지, 다이어트 플러스 케어, 그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, 그게 저는 주비스 전체라고 보거든요. 휴머니즘도 있고 테크놀로지도 있고 시티님의 1:1 케어와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기관리, 저는 이게 주비스의 시너지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좀 뭐든지 시기라는 게 있는데 아 서른 때 내가 주비스를 했더라면 20년이 훨씬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인생의 절반은 손해본 기분? 뒤늦게 주비스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한테 저는 빨리 하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. 더 살 빨리 빼고 더 빨리 즐거움을 맛보시라고. 주비스는 내 멋진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가 돼주지 않았나 싶어요.